내가 이걸 걸을 순 없지.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제 주력 컨텐츠입니다. 나노분석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초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안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재미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올해의 신인으로 못 뜨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팀 키스 오브 라이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지금도 더 푸시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덜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팀에는 엄청난 메인 댄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띠인데요. 제가 걸그룹 노래를 따로 듣는 건 뉴진스가 유일하거든요. 솔직히 이건 나의 양심 고백 같은 건데 근데 요 근래 나띠의 이 곡은 제가 직접 듣습니다. 따로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들어요. 오늘은 나띠의 슈가컷 나노 분석입니다. 일단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진심 하루 한 번은 꼭 듣거든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좀 먼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서론이 좀 있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요즘 솔로를 하는 거는 거의 국룰이 되어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룹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쌓이거나 혹은 타이밍이 되면 솔로를 하곤 하죠. 그래서 솔로를 하는 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시작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혼자 나 혼자 개인적으로 솔로를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무대 위에 혼자 남겨질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역대 솔로곡 중 가장 과감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절 전체를 비 혼자 끌고 가는데 딱히 아쉬운 부분 없이 진행이 되던 곡이었죠. 그래서 저는 솔로의 기준을 혼자 남고 못 남고로 좀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데 이 곡에서도 과감하게 나띠 혼자 남겨놓고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댄서도 둘밖에 없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도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동반하는 댄서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나가야 되는 지출 비용도 커지게 되고 연습 스케줄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렇다 보니 솔로 무대를 꾸리면 대부분 대규모 댄서들의 출연이 당연한 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6명 이상을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진행을 하곤 하니까 청아, 화사, 지수 등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나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세이브가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상황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나띠의 춤 실력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훨씬 깔끔한 퍼포먼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도 맞겠지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야기해보죠. 자, 시작한 지 6초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이게 힐 그리고 토의 사용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떠더더더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왼발로 끌고 가는 형식입니다. 그냥 쭉쭉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발로 옆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퍼포먼스는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실력이 바로 보이거든. 자, 바로 다음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제가 전에 샤이니 신곡 하드 소개를 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객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태민의 움직임에도 이러한 객기가 좀 묻어났던 게 있었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움직인다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습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일부러 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방금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딱 걸어준다거나 이 부분 전체를 누르면 방금 이렇게 탁 쳐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렇게 딱 끊어줬으면 잘한다는 느낌이 분명 들 수는 있었겠으나 이런 여유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심한 듯 툭툭 이렇게 걸어주고 쳐주는 이런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 이 객기야 이거는 객기라고. 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저냥 보이실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나띠의 춤 실력의 기본적인 레벨이 다 드러났습니다. 박자가 전혀 불안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진행이 되죠.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대단한 동작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보면 보세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풀어줄 때 촥 한번 풀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A to G 하기 전에 두 박이 있거든요. 저는 이 간단한 두 박자에서 자신감이 보인다고 할까요? 요게 나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
나는 이거 보고 아 이게 진짜 춤을 잘 추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반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파트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놀랍기는 좀 하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랍긴 하더라. 이 되게 빠른 구간인데 정확하게 하잖아. 특히 여기 이 팔 잘 보세요. 36초 부분, 요 부분. 이거 딱 뺄 때 보면 힘 조절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눈으로도 힘들어가는 게 딱 보여요. 그쵸? 와, 힘이 엄청 좋고 조절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골반 롤링에서 어이가 없어서 전 좀 웃었어요. 지금 여기 골반 롤링. 여기서 웃었어, 그냥 나는. 미쳤죠? 미쳤어요. 골반을 돌려서 감아주고 상체가 따라가는 저런 동작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깔끔하게 잘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바로 다음입니다. 여기가 박자가 좀 빨라요. 근데 무지성으로 막 달리는 박자도 아니거니와 필요한 부분들은 잡아줘야 하는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까다로워 보이는 안무 구간이거든요. 여기 여기 안무가 조금 나는 까다로워 보이는데 동작이 빠르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털리지 않죠? 털리지 않고 힘을 과하게 주진 않지만 또 보일 건 다 보인다는 거죠. 일단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방금 이 부분 이게 밖으로 빠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는 부분 여기는 안무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 어디냐면 여기 이거 오고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이것까지가 안무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고. 다음입니다. 해당 동작 이름이 리젝트라는 동작인데 만들어진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절킹이라는 춤이 유행을 하면서 함께 유행을 했던 동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볍게 하기가 어려운 동작인데 낫디는 상당히 가볍게 해요. 이거 이 방금 다리 뒤로 넘기는 거 이게 리젝트라는 동작이에요. 기가 막혀. 엄청 가볍게 하잖아. 그리고 바로 나오는 지금 여기 이제 바로 나오는 데인데 48초 여기 보면 싹 감겼다가 풀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볼게요. 여기서 딱 풀렸다가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지. 좋죠. 아주 좋죠. 컨트롤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 자, 이 다음 동작은 이게 동작 이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워낙 이름 없는 동작들도 많고 이름도 동네마다 또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동작 역시도 정확한 이름을 알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마당에 이름이 중요해? 어? 이거 잘하는데? 이거 기가 막히다. 봐봐. 와 이게 리듬감은 말도 안 되고 일단 리듬감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포인트를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목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목 쓰는 거 기가 막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 박자마다 찍어주는 이 발 뒤꿈치입니다. 이런 걸로 리듬을 싹 만들어주죠. 발 잘 보세요. 봐봐 매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 안무가 좀 같은 부분이라서 뒤로 쭉 넘기고 이게 이 다음 부분은 그냥 턴 돈 게 문제가 아니고 턴을 돌고 나서 빠져나오는 구간에서의 몸 사용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였었어요. 지금 방금 턴 돌면서 몸이 나오잖아.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골반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연습을 따로 했다기보다는 원래 몸을 잘 쓰는 그런 티가 좀 나죠.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 이게 연결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약간 원래 몸을 잘 이렇게 쓰니까 약간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잘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띠의 잠재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지금 방금 여기였어요. 이게 뭐? 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동을 이렇게 이쪽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자연스러움과 이런 즐길 줄 아는 움직임을 가진 가수가 지금 현재 있기는 한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고 나서 와 그냥 이렇게 가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 가면서 움직이는 것들 하며 이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이걸 대체
그리고 다음 부분인데 여기가 또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설명이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박자를 늘려가지고 계속 가는 동작을 요 근래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이렇게 박자를 계속 늘려가지고 가는 동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안무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안무의 흐름상 들어갈 부분이 이런 게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안 넣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라도 이런 진행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보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느린 진행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다른 안무들에서 안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춤 실력이 뽀록 납니다. 느리게 하면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빠르게 움직이고 동작이 많고 그런 것들이 훨씬 쉬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요리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냥 더 편할 거예요. 모자라면 뭘 더 넣으면 되고 간이 안 맞으면 다른 재료를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많지도 않을 거고 이미 맛도 정해져 있는 국이라서 그걸 간 맞춰서 혹은 콩나물 비린내가 안 나게 하는 그 적당하게 만들어내는 그게 더 힘들 거라는 거지. 이런 거 이렇게 뭐 많이 안 하는 이런 동작 이런 게 지금 딱 그런 거라는 거야. 차라리 뭘 많이 움직이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더 쉽다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중간이 뜨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이 동작 역시도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써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차는 걸로 바꿔주고 연계해서 쭉쭉 가는데 리듬은 잃지 않고 이렇게 쓰다가 차는 걸로 바꾸고 근데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띠의 슈가컷 만나봤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안무가 어떻다 팀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띠 자체의 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이걸 그냥 실명고론하면서 누구보다 나은지 누구보다 잘하는지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으로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